특집 모집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패널이 남았는데요. 해 던전하면 해골이지. 이게 보물 상자가 좀 많이 나뉘어 있어서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하라면 해야죠. 일단 보물 상자 세팅부터 해야 되니까 하고요. 대칭을 이루도록 대충 놨습니다. 아마 여기 또 다 채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한번 연결을 해보고 시작되는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일단 던전 보스 빠져있으니까 일단 빼고 없어서 그렇구나. 자, 옆에만 연결하면 되는데 시작 지점이 없죠. 확인만 하는 거라 진짜 대충 넣었습니다. 역시나 배치되지 않은 칸이 있다고 뜨네요.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을까? 까지 고민하면서 맵을 구성해야 되겠네요. 맵 다시 초기화 했고요. 터널 좀 이용을 하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요 뭐 아래랑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한데 중간은 가지 않을 구역으로 이 엄한 애들 놓고 여기도 트위 말고 4개짜리로 하죠. 아 없구나. 터널이 없습니다. 여기 배치 자체도 터널을 염두에 두고 짠 거라서 애매하네요. 애매해졌어요.
있어요. 고민하기 좀 그러니까 아래부터 좀 채우죠. 위쪽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데 또 여긴 다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발품을 적게 되는 이상적인 맵.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야죠. 요런 거 하나씩 넣어놓고 간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심플한 걸로. 어? 여기 3웨이 있네요. 저기 요거 위로 가는 거 어차피 안 갈 거니까 꼼투리부터. 지금 보물상자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열쇠 걱정은 없네요. 이런 거 갖다 넣어놔도 되고 여기 연결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여기도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단방향인데 일단 번거로운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놓고 위쪽으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가는 길이 없어요. 빠르게 이동할 보스방 대충 이쯤 놓고 하긴 오른쪽도 뚫려 있는데 아 아래가 안 뚫렸구나. 시작하자마자 이쪽 방 갈 수 있게 가려면 얘를 빼는 게 낫겠네. 여기로 시작해서
했고요. 자, 이쪽 지금 3A인데 열쇠가 갑자기 또 많아졌네. 자, 올라와서 여기로 가버리는데 얘를 빼버리고 열반 없나? 저기 있구나. 요거는 어떻게 무슨 구조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칸 더 치우고.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 그냥 빼버리고. 들어가서 왜 또 여기로 연결됐어? 이거 빠져봐. 아닌데? 일단 더 연결해 볼게요. 원하는 구조가 지금 전혀 아닌데. 다 잡아야 되는데 차라리 얘가 낫겠다. 얘 때문에 졸리 연결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무슨 기준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10개가 돼버리네. 그러잖아, 이게 왜 더 빨간색이지?
같이 있는 거 좋다. 응? 아, 보물 상자 없구나. 빼버리죠. 이렇게 넘어와야 될 텐데 참. 자, 연결되지 않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얘가 연결이 안 됐대요. 아, 시작 지점 위치가 에러구나. 시작 지점 위치를 잘못 났네요. 잘못 넣은 것 같고, 자. 지금 얘가 계속 여기로 가네요. 아래쪽으로. 여기랑 연결되길 바라는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키 놓고 빼죠. 얘도 바꿔버리면 되고. 다 보물상자야. 이럴수가. 안돼. 그러면은 출입구를 두 개짜리로 옆에 뚫린 거로 하고
올려보를 하나 집어넣죠.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여기로 연결되고, 그럼 여기로 와서 여기서 여기로 와서 통해서 내려오면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옆으로 가고. 헐, 내려오면은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럴 필요가 있나?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 두 칸짜리가 필요합니다. 양옆으로 뚫린 거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얘는 자, 여기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서 내려와서 두 칸 잡고 올라가서 옆옆 보물상자 먹고 옆 칸을 가면 얘고 여기 갔다가 에러네요. 갔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두 마리를 또 잡아야 돼요. 아래에서 가면 한 마리인데. 이쯤에 터널은 하나 놓고 아래랑 연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터널이 있는 칸이 없죠. 넘어가는 게. 요게 있긴 한데 요것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보물상자들이 달려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보물상자 먹고 일단 얘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넘어가야 될 게 필요한데 네 칸짜리는 좀 힘들 것 같고 얘도 바꿔야 되네. 이걸로 바꿔버리면 되고 빼버리고 3칸짜리로 보물상자가 더럽게 많아서 시작해서 올라가서 먹고 내려와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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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와서 내려와서 여기로 와서 딱딱딱딱 요게 얘기라 얘도 좀 얘가 아닌데 얘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보물상자 없네요.
여기다가 보물상자 쓸만한 꺽쇠. 얘는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자, 들어가서 오른 왼쪽에 보물상자 벗고 올라가서 여기 갔다가 쭈루루. 난감하네요. 아무튼 여기 한번 갔다가 위에 갔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돌고 여기 왔다가 이 아래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렇게였죠. 근데 이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네요. 가는 길도 이렇게인데 지금 맵을 다시 바꾸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보자. 사실 이 위쪽이랑 그냥 연결되길 바랬는데 안되네요. 방을 얘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아, 입구 위치가 배치가 달라지네요.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니? 야, 버림받았어요 지금. 어차피 지나는 길이라면. 아, 얘도 뭔가를 바꿔줘야 되겠네. 그러면 갈 수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 이런 실수를. 지금 보물 상자가 넘쳐나서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이네요. 그래도 연결이 안 되네. 빼버리고, 빼버리고. 얘는 있는데
번거롭긴 해도 이렇게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나마 귀찮은 걸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이건 내가 놓지도 않는데. 자동 세팅.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다시 가죠. 자, 지금 여기로 갔다가 위로 가서 이렇게 점프하고 응? 여기였나? 뭐 아무튼 옆에 방 먼저 어? 아, 부메랑이라서 한 번 놓친 거구나. 놀랐네. 보물상자 하나를 있다는 걸 까먹어가지고 맵을 다시 보고 왔습니다. 정확히도 그거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자, 이쪽 방입니다. 자, 열쇠 먹고 내려왔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아랫방. 아까 보니까 한 6대 때려야 죽는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이걸 다 몰고 있을 때 낚아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머리 걸리네. 폭탄 주면 뭐 걸려. 어이구, 6대 넘어갔네. 한 대 때리면 죽을 것 같아요. 어, 아니네. 2대, 8대인가 보다. 자, 됐고, 여기서, 여기, 보물상자 먼저 먹으러 갈게요. 철골은 던져줘요. 잡기 편하니까. 아이고, 죽어, 리마건. 맞아. 오, 이럴수가. 피하는 쪽보다 던지는 쪽에 더 유리해서. 이렇게 많이 맞을 줄 몰랐는데. 쟤는 입을 안 벌릴 테니까. 빨리 잡았고요. 두 마리. 열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앉아. 이게 강제로 배치되어 있는 거라고 매우 귀찮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왔습니다. 하카요로 데려가면 갈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전투를 해야 돼서 돌아갈게요. 그게 더 빠르니까. 터널이 바뀌어서 그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 설마 시작할 때 바뀌었나? 어, 안 바뀌었네요. 다행이다. 새로 추가한 걸 거예요. 아, 여기도 이거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 두 개 비네. 어, 이거 트레시 물약 같은데. 비밀약. 자, 지금 현재 위치 여기고요. 얘 먹고 여기로 오면 됩니다. 화제를 하기도 번거로우니 바로 넘어갈게요. 이런 녀석 은근히 폭탄 쓸 일이 많네요. 폭탄에 놓고 화살을 쏘면 폭탄 화살 그냥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얘도 폭탄 화살에 맞나? 어? 왜 잡혔지? 맞을 생각이 없었지만 뭐 이미 맞아버렸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귀찮아.
사실 같은 이라고. 끝까지 루피만 나오는 요런 심플한 맛. 심플함을 보여주신 보스방 진입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너무 지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만큼 빨리 잡을 테니까. 드디어 패널 던전이 끝났습니다. 더럽게 오래 걸리는 게 몇 개 있긴 했는데 나머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